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키움 모닝 노트입니다. 서상영 팀장 모시고 시장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국 시장은 장 출발할 땐 한 500포인트 정도 올라서 출발을 했는데 네. 끝나고 보니까는 뭐 파란색으로 끝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코로나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이죠. 그것도 있었고요. 국제유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합니다. 이거는 코로나 확진자 발생 정점을 기대를 하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이탈리아가 그 5월 4일 이후부터 멈췄던 경제를 점진적으로 재개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건 뭐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기간을 이제 재개를 한다는 발표 자체는 투자 심리에는 긍정적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국 경제가 재개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었고 무누신 미 재무장관 또한 일부 사업체의 재개를 고려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승폭을 축소했던 요인은 최근 상승에 따른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낙폭을 좀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었고요. 다시 올라갔던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었는데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4에서 8주 정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재개될 것이다. 그러니까 5월달이면 그동안 멈춰있던 글로벌 경제가 재개가 된다라는 점이 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더 나아가서 맥코넬 미 상원 원내대표가 지금 현재 2,200억 달, 2조 2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그 구제금융 안에 그 중소기업들의 월급 대출 관련된 금액이 한 3,500억 불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가 좀 부족하다. 직원들도 갑자기 막 실업률이 급증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2천에서 2,500억 달러의 추가적인 자금을 집행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목요일 날 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반등을 줍니다.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었습니다. 하나는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EIA, 미 에너지 정보청이 9일 날 있을 그 긴급 회담에 대해서 OPEC 플러스 긴급 회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다라는 언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 이날 이제 미 에너지 정보청이 단기 에너지 전망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 보니까 수요와 공급 자체가 크게 감소한 건 맞아요. 트럼프 말처럼 수요가 부족하면 부진하면 공급이 감소하는 건 맞다. 우리 미국은 그렇게 감산한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 말이 맞긴 한데 문제는 수요 감소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과잉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됐고 더 나아가서 이제 뉴욕에서 사망자가 하루 최다를 기록했다는 점 이러면서 사망자 흐름 자체가 크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뭐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부분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어느 정도 정점을 이룰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뭐 라스베가스 샌드라든지 MGM이라든지 그 윈 리조트 같은 리조트, 호텔, 카지노 업체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 그 뭐 사우스웨스트 항공이라든지 그 저점에서 워렌 버핏은 팔았지만 반등을 줬죠. 이 회사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그동안 그다음에 뭐 GM, 포드 뭐 이런 쪽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재개된다고 발표를 하면서 얘네들이 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게 국제유가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상승을 했습니다. 에너지 업종들은. 근데 디즈니 그 엑소모빌이 그 1.9% 상승을 했잖아요. 근데 장중에 7%까지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엑소모빌 자체가 뭘 발표를 했냐면 자금 지출 자체를 30% 줄이면서 배당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에너지 기업들도 대부분 다 같이 동반 강세를 좀 보였었는데 장 후반에 에너지 그 국제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얘네들의 상승분이 반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좀 이 특징적이 좀 있죠. 그동안 뭐 PNG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버텍이라든지 그동안 이제 많이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세상 때문에 뭐 좋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다음에 낙폭이 제한됐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매물이 출이되면서 얘네들은 하락을 했고 대신에 이제 물론 이제 일부 반등을 주고는 있었지만 예, 코로나 때문에 피해를 봤던 업종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보이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미 이탈리아 관련된 소식이라든지 트럼프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됐어요. 이게 경제 재개에 관련돼서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상승을 했었던 요인들은 이미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반영이 돼 있었던 흐름이고 반대로 이제 국제유가의 급락은 우리한테는 반영이 안 됐던 거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살짝 부담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동안 상승을 좀 이끌어왔고 시장을 견고하게 만들었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대형 기술주 일부 반도체 업종들이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국내 증시 지수 자체는 조정을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미국 증시의 특징처럼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가지고 그 뭐가 있냐면 그동안 이제 우리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 리서치를 들어가서 이 기업 산업 분석을 들어가시면 이 산업 분석이 있어요. 산업 분석에서 코로나가 바꿀 세상 이게 뭐냐면 저희 키움증권의 애널리스트 전체가 다 모여서 그 코로나 이후의 세상들에 대해서 자료를 쓴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한 100페이지가 넘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내용들은 자체는 일단은 뭐 그거예요. 그러니까 4월 중순에 피크를 이루기 때문에 2분기는 주식시장은 괜찮다. 다만 이제 그렇다면 그 이후의 흐름 등 건강관리라든지 기후 리스크라든지 양극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질비하게 있으니까 언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그 기업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추천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좀 챙겨볼 만한 일정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일단은 오늘 이제 뭐 FMC 의사록 공개가 좀 있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피해와 관련돼서 언급들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블라드 연은 총재라든지 많은 지역 연은 총재들이 실업률이 급증을 할 것이다. 뭐 엊그저께는 앨런 전 연준의장이나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버냉키 전 연준의장이 미국의 GDP가 2분기 때는 30% 뭐 어떤 뭐 버냉키는 38% 급감을 할 것이다라는 점 언급을 하는데 경기 침체 이슈가 시장에 자극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어제 미증시가 상승분을 반납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사망자 수 그러니까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이루는 거는 4월 15일이 맞아요. 그 즈음이 맞거든요. 지금 현재 연구 조사 결과를 보면, 근데 그 사망자 수도 그 즈음이 맞긴 한데 고점은 이 증가폭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그동안 1,000명 미만에서 지금 이제 하루에 1,200명, 1,500명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뭐 그때쯤 하면 2,000명 이상. 지금 벌써 지금 현재 시각으로 그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39만 명, 40만 명이거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망자는 만 3천 명 근처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만 3천 명이라는 수치 자체도 다음 주면 거의 3만 명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약간.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진자보다는 치사율이 이게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게 더 무섭잖아요. 공포심리를 더 자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시장은 일부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갈 것이다.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경제 재개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 말은 5월달 이후에 경제가 재개가 되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는 재개하고 싶지만 그렇죠.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불안하면 우리 같은 게 이제 수출 의존도가 되게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코로나가 바꿀 세상 안에도 그 제가 쓴 글이 좀 있는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계화가 이제 반세계화로 가고 기업 그 각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확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양극화가 확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기업별 양극화 그러니까 한계 기업과 그 좋은 기업들 신용등급이 높은 기업들 그다음에 현금이 많은 기업과 현금이 없는 기업들 간의 그 차별화들이 이제 본격화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이 하나 있어서 이거 네. 뭐 그 좀 지엽적인 문제긴 한데 우리 지금 이제 그 미국의 야간 선물 시장이 네.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가요? 뭐 저기 그 뭐 저 지수 움직이는 것들이 영향 안 준다 안 줍니까? 우리 그 우리나라 야간 선물 아니 미국의 시간의 선물 시간의 선물 네. 시간의 선물이 저기 영향을 주는데 미국의 시간의 선물 규모는 그것도 거네요? 좀 되죠. 그 원래 정규 시장에 비해서는 뭐 작긴 하겠지만. 네 맞아요. 네. 우리나라 야간 선물 지금 없어 있잖아요. 그것도 거래량이 어떤 때는 급증할 때가 있는데 거의 그 거래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규 시장에 매매하지 누가 밤에 그걸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영향력은 주죠. 영향은 준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방향성을 좀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간의 선물 자체가 갑자기 우리나라 장중에 크게 움직였다. 지난번에 우리나라 8% 빠졌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2% 넘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어느 순간 한 10시 정도 돼가지고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가 왜 그랬냐면 미국의 시간의 선물 자체가 한 1%에서 2% 정도 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하한가로 갔어요. 근데 그때 오케이. 그 발언 자체가 뉴욕주 주지사가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하한가로 갔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시간의 선물,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나 그 다음에 중국의 선물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중요한 지표가 되겠죠.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